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총장 신성철입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로 실로 다양한 분야에 사람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세종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모시려고 그랬는데 또 여기 언론인도 많이 오시고 또 벤처 기업인도 오시고 오늘 보니까 대구에서 석 사장님 오셨어요? 태국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뭐 연구원, 행정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교수님들은 앞으로 강의를 주로 하실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그만큼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그런 그 증거가 되겠죠.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지금 인류 사회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거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대선 과정에서도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을 했고 또 특별히 새롭게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만드시겠다. 그런 그 정도로 중요하게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이스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변화기에 카이스트가 뭔가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인식하에서 사실은 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연구 부총장이 이 와인과 4.0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와인이 있는 저녁 뭐 이렇게 하는데 와인은 분명히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와인을 내세울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뭐 2, 3년 후에 정말 샴페인을 다시 터뜨릴 수 있으면 그때 아마 다시 이제 디너 4.0 대신에 와인 4.0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번의 시리즈 강연에 나갈 텐데 저는 오늘 총론에 관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연이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이 어렵다고 느끼시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강연 후에 11번의 강의는 우리 카이스트에서 이 분야 관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수님들, 뭐 여러분들이 언론에 이미 다 접했던 그런 대표적인 교수님들이 강연을 한 달에 한 번씩 시리즈로 이어갈 겁니다. 제 오늘 강연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파트는 카이스트 총장이니까 밥값을 해야 되니까 카이스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좀 하는 후에 그 다음에 21세기 미래 과학기술의 큰 메가 트렌드가 어떤가 해서 저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정도의 메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카이스트가 어떤 혁신 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를 한 반세기로 돌리면 1960년대 말 우리 세계 최빈국이었죠. 1인당 국민소득이 200불도 안 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국가는 반만 년 만에 농촌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 기술진흥 계획 이런 거를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인재, 특별히 우리가 과학기술의 인재가 필요한데 그 인재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가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국가적으로 두뇌 유출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때 저는 역사적인 행운이 한국에 돌아왔다. 약관 30세에 정금호 박사님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 USAID의 처장인 존 한나라는 분한테 이분은 정금호 박사의 이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였어요. 근데 9년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9년 후에 이분이 이제 USAID 처장이 되면서 정 박사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한국의 인력 양성에 대한 방안을 제안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Why don't you write a proposal? 그래서 그 프로포저를 쓴 거예요. 69년에 제출을 한 거죠. 그 프로포저를 보고 한나 처장이 600만 불을 주기로 그렇게 한 거죠.
그 600만 불을 준 후에 그 사당성 조사 보고서가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만 보고서라는 것이 작성이 1970년 12월에 됐는데, 이 작성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이 600만 불의 지원이 결정한 후에 한국의 분위기는 기존 대학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학원 한국의 대학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있는 기존 대학을 지원을 해야지 왜 새로운 대학원을 만드냐. 그래서 국무회에서 격론을 후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가지고 문교부 산하가 아니고 과기처 산하로 가고 또 그 대신 대학의 명칭 쓰지 마라. 그래서 출발한 게 한국과학원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는 한국과학원을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공부시켜준다 그래서 한국고아원이라는 그런 우리 농담도 했죠. 그래서 한국과학원의 설립의 특별법이 70년에 공포가 되고 71년 2월에 한국과학원이라고 과학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화의 태동기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대한민국 산업화 태동기 때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카이스트 설립에 세 박자가 있었다. 그거는 뭐냐면 역사의 지평선 너머를 보는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고 또 여기 한 젊은 과학자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여기 많은 정부 관료들이 와 계시지만 정부 관료들의 패션이 있었다는 거죠. VIP의 그런 세 박자가 결국 카이스트의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6년간 카이스트는 지금 박사 11,700여 명을 포함해서 한 5만 8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산학연에서 리더급 23%가 리더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더 나아가서 정부와의 성공에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거죠. 지금 카이스트는 우리 여기 캠퍼스 5만 평을 포함해서 거의 한 50만 평의 캠퍼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많은 성과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죠. 몇 가지만 월드 베스트 레코드만 얘기를 하면 여기 우리 앉아계신 오준호 교수 곧 강연할 겁니다. 오준호 교수께서 미국 달파에서 하는 재난극복이라는 로봇 대회에서 세계 1위를 했죠. 또 유용 교수 연구실의 기능성 매저 다공절 물질을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 되는 논문 중에 하나로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을지 모르는 희망을 우리한테 주고 있죠. 또 조병진 교수 연구실에서는 웨어러블 발전 소장 몸의 몸 온도하고 바깥 온도하고의 차이 그래서 열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 웨어러블 발전 소자 뭐 이런 등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카이스트는 한편 이 창업의 그런 산실로서의 역할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기업이 만 1,300여 개, 그중에 상장기업이 58개, 이들이 이룬 매출이 12조 원, 고용창출이 3만 6천. 최근에 특별히 학생들이 지금 창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백의 성과로 볼 때 카이스트가 지금 46년간 투자한 정부 추경금 지원이 약 2조 9천억 원이고 또 거기에 우리 정부 연구개발비 수탁고 이거는 교수님들이 따온 연구비죠. 그러니까 3조 원. 그러니까 토탈 하여튼 정부가 투자한 돈이 6조 원인데 우리가 매출만 생각하면 창업의 매출만 생각하면 12조 원이고 거기에 뭐 이윤이 한 10%만 난다 그러면 매년 한 1조 2천억의 이윤이 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정부가 성공한 프로젝트다.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성공한 정부의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카이스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뭐 국내 1위, 1위 할 때만 썼습니다. 2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QS 평가는 작년에 46위. 공학 분야는 우리가 지금 14위에 가고 있어요. 사실 14위라는 건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10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그 학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톰슨 로이터스가 하는 세계 혁신대학 예. 거기에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그런 대학에 6위로서 랭킹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명실공히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세계적인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제가 사실은 이 리버럴 칼리지의 총장을 만났는데 그분도 와서 그런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의 그런 레퓨테이션을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카이스트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1세기 미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터 드래커 경영학의 굴루는 뭐라 그랬냐,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미래는 매우 다를 것이다. 저렇게 유명하고 나면 저렇게 평범한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요. 저는 덜 유명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숫자를 넣으면 향후 30년 인류는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250년간 변화의 버금가는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 놀라운 문명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에 나온 인터뷰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어떤 변화가 올 거냐. 제가 세 가지 메가 트렌드, 뭐 많이 메가 트렌드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 앞으로 교수님들이 계속 강의해서 디테일한 메가 트렌드를 얘기할 텐데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문명이 점점 가속화된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기계의 진화,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라는 걸 얘기를 했죠. 어떤 앞으로 변화가 우리 올 거냐. 지금 인터넷 사용자가 현재 2016년 현재로 보면 33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80억 명,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인터넷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 휴대폰은 이미 이제 한 50억 명의 인구가 휴대폰을 사용한다. 또 무의 법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효할 거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은 계속 발전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계인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광속으로 서로 연결하는 사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고 그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는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통합이 돼서 소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 뉴 월드가 이루어질 거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월드에서 일어나는 거를 센싱에서 사이버 월드로 보내, 컴퓨터 컨트롤된 사이버 월드로 보내고 사이버 월드에서 계산을 하고 다시 피지컬 월드로 컨트롤하는 그런 그 스마트한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교통 시스템들이 이런 CPS 월드에서 전부 다 안전하게 가는 이런 세상들이 이제 온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니까 앞으로 사물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의 연결이 2050년경 되면 모든 기기가 사물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센서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하여튼 2010년, 20년 후에는 100조 단위의 그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센서가 생기고 그거에 의한 여러 가지 시장들이 열릴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IoT로 열어가는 세상을 한번 잠깐 이 레노버 비디오로 보죠. 그 아침이 되면은 램프를 켜주고 또 스피커가 자동적으로 소리를 내고 커피 타주고 스크린에 가서 그날의 날씨도 이렇게 체크해보고 자동차에 가까운 문이 열리고 스마트폰 장착하면 가는 목적지가 이제 표시가 돼서 목적지를 가게. 애인인지 부인인지 하여튼 집에 있는 일어나서 몸무게도 체크하고 또 자기 옷을 가상적으로 입어보고 수면은 습도를 체크해서 왜 이렇게 드라이해? 한번 뿌려주고 인증샷도 하나 찍어주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가면 데디가, 아빠가 멀리서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운동 갈 거리를 자기가 표시해주면
운동 가다가 방향을 또 알려주고 뭐 등등 이게 이제 IoT가 연결되는 커넥티버티의 세상이고 저런 세상들은 뭐 앞으로 5년 내에 지금 일본은 다 와 있고요. 5년 내에 오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초연결 사회다.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지식이 공유돼서 집단지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가 그 대표적인 예고 MOOC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협업의 시대가 돼서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한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송승환한테 가장 맞는 신발이 뭐냐 그런 거를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디자인을 사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유 경제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과학기술 융복합하다, 컨버전스다. 사실은 컨버전스란 말을 제가 6, 7년부터 쓸 때는 사람들이 말 자체를 자 용어를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인터디스플리너리, 멀티디스플리너리, 크로스디스플리너리 뭐 이런 건 익숙한데 컨버전스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지금은 이제 뭐 저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그런 용어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발명과 발견은 학문 간의 접경, 다학제 간, 초학제 간 이건 여기서부터 나올 거다. 특별히 엔빅 많이 드셨죠? 엔빅 용어 나노, 바이오, 인포,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합친 그런 엔빅의 그런 융복합으로 앞으로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고는 모든 스마트 산업들 결국은 뭐냐면 기존 산업의 ICT가 컨버전스가 된 그런 거죠.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웰니스 산업, 유시리,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버전스죠. 세 번째 이제 메가 트렌드는 기계지능화죠. 인공지능. 여기 뭐 인공지능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인공지능에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게 결국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세돌이 5대 0으로 이길 거다. 그런데 3대 0으로 지니까 인공지능이 좀 무섭다 그랬고 한 번 이기니까 인공지능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게 또 지니까 인류의 미래에 장고를 남긴다. 그렇게 이제 언론들이 표현했는데 결국 이거 보면은 자연 인간 대 도구 인간의 경쟁에서 자연 인간이 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게 생물학적 인간의 인사이트하고 도구 인간의 확률에 의한 계산하고 해서 인사이트가 진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결국 앞으로 이제 로봇하고 접목이 되면 여러 가지 AI 로봇가 개발이 될 겁니다. 저런 안내 로봇은 뭐 지금 일본 같은 데 가면 너무나 포퓰러하게 많이 가 있고 그래서 웬만한 외국어 같은 경우는 다 저기서 소개를 하고 또 표정도 어느 정도 짓지요. 근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는 얼굴을 보면 사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보면 좀 다를 거예요. 이름은 소피아예요. 그래서 한센 로보틱스라고 홍콩에 있는 로봇 회사인데 너무나 이 표정이 뒤만 안 보면 앞만 보면 아주 사람 같고 말할 때 보면은 이 입술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장이 이 소피한테 인류를 디스트로이 하겠냐 그랬더니 I will destroy the human. 그래가지고 와 뭐 근데 그 입력된 건지. 본인이 하는 얘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소피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골프 좋아하시는 분 많으니까 작년에 이게 PGA 이벤트에 로봇 골퍼가 나왔어요. 그래서 홀인원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골프도 인간이 이제 대응을 하면 힘들 거예요. 그다음 뭐 요리 로봇이나 뭐 이런 등등에서 로봇 어드바이서, AI 화가, AI 판사, AI 우전사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지금 나올 거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 AI 로봇의 발전은 저는 그걸 로봇 사피언스라고 표현하는데 뭐 어떤 사람 메카나 사피언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로봇 사피언스가 호모 사피언스하고 같이 존재를 할 거라는 거죠. 공존을 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소니의 아지모 보면은 자 그 손님을 아지모가 영접을 하지요. 지금 소리가 작게 나와서 그런데 다 음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지 레코그나이즈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 레코그나이즈 휴먼 페이스 나오죠. 그래서 미스터 아카와 from NHK 그래서 나 쫓아와라 뭐 그러니까 가죠. 이게
우리 오 교수님 로봇보다 어때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인간이 지나면 내가 길 비켜줘야지 뭐 등등 한다고.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차 따라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결국은 로봇이 AI 로봇이 발전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면 레이 커츠와일 같은 경우는 결국 싱글러리 포인트까지 한 30년 후면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상태로 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호모사피언스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한테 올 거고 그게 30년 후면 그게 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모사피언스와 로봇사피언스가 공생을 모색해야 될 거고 이거는 많은 이 사회적인 임팩트와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이슈들을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공존을 하기 위해선 인간의 우월적인 영역은 창의력과 제가 한참 창의력 있을 때 모습입니다. 한참 연구할 때 창의력과 감동적인 삶과 표현을 하는 거, 감동을 주는 거, 또 자아의식과 직관, 이 직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직관.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는 우월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AI 로봇의 우월적인 영역은 기억력은 우리가 쫓아갈 수 없죠. 기억력은. 또 기능적인 삶과 표현 이런 것들은 AI 로봇을 쫓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앞으로 이 아나운서가 이 대본만 가지고 읽는 그런 거는 인간이 AI 로봇보다 더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거죠. 또 정보 처리 및 예측 능력 이거는 AI 로봇 쫓아갈 수 없는 거죠. 운동 능력 이런 것도 우리가 AI 로봇을 쫓아가기 힘든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인간적인 우월 영역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고 스스로가 키워야 갈 거다. 언젠가는 보면은 결국은 이쪽에 AI 로봇에 있는 이 칩들이 인공칩들을 결국 인간한테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초인간의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간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클라우스 와프가 작년 1월 달에 지금 던진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미리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어요. 이 트렌드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인 이볼루션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새로운 변곡점을 지난 그런 레볼루션이냐 그거에 대한 그 이견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게 4차 산업혁명이든 3차 산업혁명 플러스 알파이든 앞으로 초연결과 초지능의 혁명이 우리한테 오는 거는 그거는 팩트이고 그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그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거를 역사가들이 명명을 한 거고 4차 산업혁명은 인사이트를 가진 한 분이 4차 산업혁명을 던진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월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명예 박사를 2015년에 받으면서 인류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혁신적인 영향력이 다가올 거다. 그러면서 이 개념을 잡아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개념들이 점점 정립되면서 물리적인 디지털 생물학적인 영역 간에 그런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런 게 융합될 거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다. 그렇게 던진 것 같고 저희 카이스트는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있는 글로벌 유니버시티 리더스 포럼에 세계 명문대학 27개 대학과 함께 초기서부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참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4차 산업혁명 태동기에 카이스트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반세기 전에 산업화 태동기 때 카이스트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했듯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태동기 때 카이스트의 시대적인 그런 기회고 또 미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글로벌 가치 창출 세계 선도 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문적인 가치 창출, 기술적인 가치 창출, 경제적인 부가치 창출을 세계적인 레벨에서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지식 창조형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하고 또 영무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세계적인 신지식, 신기술의 그런 창출의 진원지 역할을 하자고 구성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독려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과제가 뭐냐.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혁신, 두 번째는 융합연구혁신, 세 번째는 창업, 산업혁신입니다. 자, 먼저 교육혁신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느냐. 이 이슈는 우리만의 고민뿐만 아니라 세계 선도대학들의 똑같은 고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더스트리얼 4.0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코그만 교수하고 만나서 독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냐? 그때 대학이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먼저 준비를 하고 치고 나가서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선진국에 비해서 100년, 150년이 늦었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선진국에서 그렇게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빌리티를 이용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선도에 나갈 수 있고 카이스트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합니다. 자, 어떤 인재를 양성할 거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조명해봤듯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융복합, 두 번째는 초연결, 세 번째는 초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융합 능력이 있는 인재, 협업 능력이 있는 인재, 그리고 윤리의식을 겸비한 인재를 저는 강조를 그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개발하려고 하는 모든 기술들은 결국 유토피아를 위해서 개발을 하지만 윤리가 겸비가 안 돼 있으면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윤리의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교육을 강화를 하자. 그래서 전내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순발력 있게 적응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협업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팀 기반 학습이 필요하고 또 윤리를 위해서는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제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무학과 교육 트랙을 지금 카이스트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다행히도 1학년 때는 무학과예요. 1학년 때는 무학과로 들어와서 2학년부터 이 전공을 정하는데 세부 전공 트랙은 뭐 그대로 있는 세부 전공 트랙이 필요도 하지요. 거기에 또 하나 트랙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무학과 트랙을 지금 두고 있죠. 그래서 무학과 트랙에서는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공학 교육을 강화하고 거기에 통섭적인 인문사회 교육을 넣고 기업가 정신교육, 리더십 교육 이런 교육들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앞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가거나 또는 융합형의 직업, 예를 들어서 기술가치평가사, 우리나라 굉장히 없는 직업이거든요. 또 변리사 같은 경우, 또 앞으로는 뭐 저널리즘에 갈 분들, 과학정책을 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트랙을 보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학생들한테 선택을 하지만 점점 이쪽으로 저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기초공학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 학년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 1학년 때는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친숙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2, 4학년 때는 전공 트랙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그런 그 교육을 시키고 또 무학과 트랙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또 하나 우리 교육 혁신에 있어서는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가르쳐야겠다. 대학이라는 건 19세기 중반까지 교육만 하는 게 대학의 원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대학원 과정이 들어오면서 연구가 중요한 대학의 미션이 됐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을 하고 있는 거죠. 카이스트도 지금까지 그걸 표방해 왔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대학의 새로운 기능은
지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R&DB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카이스트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School를 시작을 해가지고 창업융합 석사 과정을 하고 또 소셜 엔트레프러너십 MBA 과정을 해서 창업을 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기업가 정신교육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벤처 붐을 막 일으키면서 많은 모럴 해저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를 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게 인생의 마지막 목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런 모럴 해저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벤처를 하면 돈을 벌어야죠. 그렇지만 돈을 벌고 나서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은 사회적인 변화와 인류와 국가에 어떤 기여를 할 건가를 생각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가치를 추구해주는 그게 이 벤처를 하는 그런 고울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중요한 이슈로 하고 있습니다. 또 카이스트가 이 국민들한테 기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이 대국민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 쿡을 카이스트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를 우리가 계속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학생 일반인 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강의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12개 과목이 오픈되어 있고요. 2021년까지 77개 과목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좀 주관하겠죠. 그런데 뭐 스스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선도형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여기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연구비의 증가가 지난 20년간 평균 11%로 증가됐는데 그거는 세계에서 중국 빼놓고는 가장 많은 증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대비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앞으로 이 선도형 연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베스트 원이거나 퍼스트 원이거나 오니 원인 이런 연구를 해서 신지식 창출에 임팩트가 있든지 또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 임팩트가 있는 이런 그 연구를 해야겠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이 전략은 제조 강국으로서의 하드웨어 강점, 또 디지털 인프라 강국으로서의 우리가 초연결하는 그런 능력, 거기에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서의 경쟁력, 해서 초지능을 넣기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가 세계에서 유니크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융합돼서 기간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또 신규 산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벤처 기업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력을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표인데요. 특허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미국이 아주 독보적이고 거기에 중국이고 일본이 있고 EU가 있죠. 우리나라는 한 3% 정도의 그런 특허 점유율을 때문에 많이 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많고 또 대학으로서는 지금 카이스트가 제일 많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국가 기술 수준은 미국하고 2년, 일본하고 1.1년 격차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김정현 씨. 예, 이분이 책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스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융합 연구 이거 하나하나들은 앞으로 이제 강의에서 디테일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가짜 뉴스 탐지하는
차 교수님 오셨나요? 예, 예, 오셨구나. 요번 축하합니다. 요번 주초에 KBS 참 방영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정보 보안, 뭐, 인공지능 컴퓨터전. 그래서 이 기계와 기계 간의 그런 자동화된 해킹과 방어 그런 것도 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또 인공지능 융합의 기반 드론, 또 인공지능과 5G를 이용한 집단 드론을 컨트롤하는 거라든지, 또 이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세포 바이오 시스템 쪽, 또 이 인공지능과 IoT 융합한 이 뇌질환 치료, 또 인공지능 제조 로봇, 뭐 인공지능의 유비큐터 3D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인류 공용과 발전을 위해서 초학제 간의 그런 융합과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그린 에너지든지 헬스케어 등을 통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자. 여기는 물론 카이스트 교수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연구소에서 온, 또 다른 산업체에서 온 산학연의 여러분들이 공동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첨단 국방 연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 개발 연구는 주로 이제 시스템 구축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그 국방 연구의 개발 사례가 거의 없죠. 오늘 그 국방 연구소에서 제가 오신 걸로 몇 분들이 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이 연구 분야에서 같이 협업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 국방전은 사이버전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사이버전이라든지 또 생화학 탐지, 무인 처리, 뭐 전자전 대비 시스템,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이 추구하려고는 혁신의 꼭지는 기술 사업화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연구비단 기술 이전이나 공공기관의 기술 창업 건수가 미국이나 EU에 비해서 한 20% 정도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벌써 1940년부터 앙트레프너십의 정신을 집어넣어서 지금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이 한 4만여 개 회사를 설립하고 540만 일자리 창출하고 2조 7천억 불의 연매출을 이루고 있는 거죠. 2조 7천억 불 감이 안 오시면 우리나라 GDP의 두 배의 그 정도의 지금 규모죠. 또 MIT도 비슷한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뭐 카이스트는 아직 미약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다른 국내 벤처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이 경쟁력이 있다. 우선 고학력자들이 많이 벤처에 관계를 하고 있고 상장률이 국내 다른 벤처 기업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고 자산 평균이 한 5배 정도 많고 매출 평균이 한 3배 정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카이스트가 지금 하고 있는 창업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카이스트 창업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원의 원장으로는 여기 김병윤 교수가 계시죠. 창업원의 이 미션은 기술 기반의 성공적인 한국형의 스타트업 모델을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기업과 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이렇게 창업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이 프리 엑셀레이션을 통해서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또 세계적인 마켓을 지향을 해서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교육을 받은 학생이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 시제품의 R&D를 하고 창업과 시장 진출을 도와주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창업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김병윤 교수를 원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과는 지금까지 창업원에 기반한 누적 창업 기업 수가 한 60개 기업 정도 돼요. 그래서 몇 개 성과분을 보면은 웨어러블 택은 플렉서블 배터리, 그래서 유연성 있는 배터리를 한다든지 토모큐브라는 회사는 홀로그래픽의 3차원의 생체 세포를 다이렉트하게 볼 수 있는 이게 한 대에 뭐 5천만 원씩 지금 팔린대요. 그 다음 플라즈마 맵에서는 서피스 트리트먼트나 스테라이징을 하는 이런 회사고 또 카이디아는
3D 프린터를 아주 저렴한 3D 프린터를 만드는 한 60만 원 정도의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창업과 관심 분들한테 제의하고 싶은 건 기술 출자 기업이에요. 기술 출자 기업은 이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치 평가해서 현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경영인이 나머지 자본과 경영을 맡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능력과 경영자의 자본과 경영 능력이 합쳐서 위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수 연구원이 직접 창업이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건 몇 가지 성공 사례지. 그래서는 이거를 많이 권장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카이스트는 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한국형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결국 제조업의 자동화, 지능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누가 해줄 거냐? 중소기업에 가면 인력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건 저는 카이스트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그 무학과 트랙에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융합 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이 3, 4학년 때 인턴십 코스로 중소나 중견기업에 가서 이들을 도와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 마지막 결론은 카이스트는 그 교육, 융합연구, 창업, 산업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